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자, 저희 카페에서 지금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US 달러, USD 이래가지고 이제 수익률이 나오죠. 자, 이것은 국제 유가 그리고 해외 선물 중에서 나스닥, S&P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아, 추천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벌고 있는 건데요. 자, 10월 3일날로 끝났잖아요. 여기 10월 3일날로. 그리고 이때까지의 수익이 누적 수익이 4억 한 몇천만 원 정도 됐는데.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요 자료를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4월 2일까지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 수익금이 얼마냐면 925만 원 해서 누적 수익금이 지금 9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9억 1900.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모의 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나대투는요. 하나대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대투는 모의 투자는 여기 모의 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전 투자는 여기 보시면 가로 열고 모의 투자가 없죠. 제가 올리고 있는 이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모의 투자라고 안돼 있잖아요. 자, 요 수익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뭐 많이 보는 날은 이날은 6,500, 뭐 거의 뭐한 8천만 원 가까이, 8천만 원이 넘었네요. 자, 1,000만 원, 이렇게 쭉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자,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10월 3일 날로 끝났지만, 여기 오늘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해서 그냥 이때까지만 자료를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매일 여러분들한테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은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하면 지식에서 나옵니다. 이 해외 선물 투자,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이 전문가 교육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렇게 매일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해도 저한테 직접 이 비법을 전수를 받는다라고 해도 당장 이 수익이 절대 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자, 지금 뭐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취직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년 동안 공부하셨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뭐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토플 시험 보고, 또 공무원 시험 보는데 3년, 4년씩 걸리고, 자,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을 따져보십시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공부한 이유는 뭘까요? 자, 좋은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주식 시장에 그리고 이 금융 시장에는 왜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돈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금융 시장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짜 주식만 찾아다니고, 자,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다가 전 재산 다 사기당하고 눈탱이 당하고, 그게 지금 개미들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12월 6일까지 보고 계시는데, 이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비결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전업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은요, 전업 투자를 못 하잖아요. 전업 투자를 못 하니까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버는 비결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렇게 대박만 터지는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은 그 비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10년, 20년씩 공부를 해서, 자, 학교에서 공부한 시간이 뭐 8시간, 10시간 되고요. 그다음에 학원 다녀서 공부한 시간이 5시간, 6시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결국은 좋은 직장, 좋은 취직,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보수, 자, 돈 벌기 위한 행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이 금융시장에는 돈 버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가?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학원비를 지불을 했는데, 왜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수익이 날수 있는 이 금융시장에는 들어와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짜 주식이나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식에다가 투자하지를 않고, 곁다리에서 그 썩어빠진 그런 지식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지식을 잘못 배우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새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교, 그 다음에 좋은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듯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평생 노후에 정년퇴직을 하든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든,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공부하듯이 미리 이 지식을 배워서 연습하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해도 하루 이틀에 이 수익이 날수 없습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준비한다라고 해도 10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8시간, 7시간씩 공부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듯이 하루에 몇 시간씩 회사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서 실전 투자를 하지 말고 몇년 동안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해외 선물을 지금 투자를 지금 자제를 하면서, 자, 이번 주서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지금 전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수익률로 지금 업데이트를 이번 주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4월 28일 날 219만 원을 벌었고요. 자, 어제죠. 71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세월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최하 1000%짜리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매수해놓고 손실이 온다라고 해도 절대 손절을 칠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이번 주서부터 실전 투자를, 주식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실전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프로젝트에 진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겠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약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달 이상 지금 예약이 밀려 있는데, 자, 그동안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고액 자산가들하고만 만남 예약을 지금 잡아놨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전업 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하고 주일에 만남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고액자산가들을 위주로 예약을 잡다가 보니까 1억 이하 소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만남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외 선물 거래를 끊고 이제 두 계좌를 운영을 하는데요. 한 계좌는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상당수 많은 자산은 주식 계좌로 돌렸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런가? 1억 이하 소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남을 예약을 제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날 오후 3시에 이제 주식시장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2시간 티타임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할애를 하면서 제가 주식 투자로 지금 바꾼 거예요.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면 이 시간이면 오후 3시서부터는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액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제가 그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종목 투자를 해외 선물에서 주식 투자로 바꿨습니다. 자, 바꾼 거 조금 아까 이제 주식 투자해서 수익률 올리기 시작을 했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참고적으로 평일날에 소액 투자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월차를 내시든가 해서 하루 쉬시면서 시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소액 투자자들 돈 없는 분들한테도 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지금 주중 시간을 지금 비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도 교육이 있고 만남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그 선물 옵션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계좌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있는데, 자, 일본 계좌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주식 수익률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종목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계좌는 여기 일본 계좌입니다. 자, 일본 계좌는 이제 수익률을 줄이면서 소액 투자로 지금 바꿨습니다. 시간을 제가 물량을 많이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자료가 왜또 없어졌네. 요 날짜가 있는데 어제 날짜가 있는데 중간에서 이게 또안 나오네요. 나오네. 참 나오고 미치겠네. 왜 이런 일이야? 자, 이렇게 어제 요거는 이제 어제 해외 선물에서 소액 투자해가지고 127만 원 이렇게 벌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수익률로 매일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해가지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직접 배우셔서 실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말아먹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비결을 저한테 배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4년, 5년 동안 열심히 실전 투자하지 마시고 모의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시면서 실력을 쌓아 놓으시면 훗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명예퇴직을 하든 정년퇴직을 하든 평생 이렇게 돈 벌어먹는 비결을 배우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 보시면 재무차트 전업투자 교육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